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시간 동안 열강해 주신 우리 이미경 교수님께 큰 박수 주시고요.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남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는다. 들어오는 호흡 막지 말고 나가는 호흡 막지 마라. 그래서 호흡은 편안하게 들어오게 하고 나가는 호흡을 잘 보내주셔야 소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은 어디에 있냐? 호흡이 이제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건 본인들 다 느끼세요. 근데 그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성대예요. 성대인데 어떤 사람은 성대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성대를 잘 못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리를 내는데 어둡다. 성대를 잘 못 쓰고 있는 바람이 많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새지 않도록 우리 이미경 교수님 노래하시는 거 보셨죠? 소리 내시는 거. 소리 색깔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쁜 비브라토가 나오잖아요. 그 비브라토가 나오게 성대가 물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일에 내 소리를 내고 있는데 허하고 소리가 잘 비브라토가 안 생기면서 반짝반짝한 소리가 없다. 그러면 그 성대를 잘 못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목을 여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턱을 열어주는 것은 턱이 첫 번째로 앞턱이 먼저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턱이 아! 이러면 뒤는 딱 닫아져 버려요. 반대로. 그러니까 뒤에 먼저 1번이 열어지고 같이 열어진다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 여는 거 봤죠? 이렇게 마치 막 폭포수를 받아먹는 듯한 느낌.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표정 좋았어요. 네, 거의 뭐 목 여는 건 뭐 도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열어서 구멍이 뻥 뚫리게. 그러면 그 공간이 열리면 열릴수록 소리는 메가폰처럼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제가 목을 처음에 턱을 너무 열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붙지 않고 소리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 열어라는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소리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턱을 못 움직이게 해서 후두가 딱 잡혀서 아 색깔을 만들고 색깔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색깔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얼마든지 열어도 돼요. 얼마든지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열정적인 이 정도 열정적이신 분들이에요. 다 멋져요. 오늘 영상 촬영되어 있으니까요. 열 분이 집에 가서 한번 딱 보시면 알아요. 아, 내가 못 열었구나. 내가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벌어졌구나. 내가 소리가 어떤 분은 소리가 벌어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가. 이 앞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벌어지면. 붙으면 하면 소리가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붙었나. 그다음 열렸나. 내 소리가 열렸나. 내가 몸이 굳지 않았나. 내 턱이 잘못됐더라 이런 것들 자신의 영상을 보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인가를 하고 있어요. 막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몸을 많이 흔든다든가 아니면 손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한 분을 정말 발전하신 분을 찾는다면 송 원장님도 하고 싶지만 우리 김치원 선생님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치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칭찬이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옛날에 애기 설정 목이 이렇게 닫혀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려있어요. 물망초고 성대는 붙어있으니까 이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반짝이기 시작해. 나 여러분들 반짝이 막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 뿌릴 필요도 없어요. 소리가 반짝이면 끝나는 거예요. 소리가 반짝이는 순간 이제 소리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쫙 있어서 오늘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한 번 남자분 놀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조범재 우리 대표님. 진짜 아니 제가 볼 땐 집에서 설거지부터 빨래 모든 걸 다 하는 가사노동은 책임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가사를 기가 막히게 오셔요. 사실 이게 빨라또가 많아가지고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연습했냐 하면 제가 보면 거의 김태규 대표님처럼 연습하신 것 같아요. 이 정말 벨로벳 8기에
나머지 뭐 곡 몇 줄 안 되는데 뭐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연세도 만만치 않으신데 만만치 않으신데 또 불구하고 가사를 다 외우셨다는 거. 그래서 활기 졸업식이 기대가 되고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또 마스터 클래스 있으니까요. 한 주간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 주 한 주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면서 12월 5일 날은 정말 멋진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